네, 의원님네. 아, 예. 바쁘시죠? 정신없으시죠? 아, 예. 오늘 이제 또그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열려요? 어떤 일이 예, 그렇습니다. 열립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언니 헌법재판관 어제 하셨죠, 청문회. 김복희 형그 네.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한 그 해, 그저 뭐야 결과 보고서 네. 채택하는 것이 있고, 아, 오늘 또 이제 아마 법안이 김건희 특검법, 맞아요. 최혜병 특검법, 맞아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법 세 가지가 아마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법사위에서 논의가 됩니까? 예, 이제 타유에서 넘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법사위에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어제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제가 보긴 봤는데. 어, 여러 가지, 예, 이제, 예, 김복희 형 후보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어, 예, 뭐 개인적인 흠은 전혀 발견할 수가 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위장 전입 하나도 없었고, 네. 그 인생사가 굉장히 그 깔끔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오전에 네. 자기 소신을 좀잘 밝히지 않는 그런 조금 그 미흡함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요새처럼 그 헌법재판관의 그 다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네. 전형적인 이제 법관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아쉬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개인적으로서는 뭐 특별히 흠이나 하자가 전혀 없는 분 같습니다. 명품백 문제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1948년 정부 수립, 1919년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수립.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는 좀, 윤석열 눈치를 좀본 모양이죠? 아마 그뭐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네. 항상 평소 그 법관으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의사표현을 안 하는 습관이 많이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아마 그 오후에 되면서 네. 조금 이제 본인의 위치가 단순히 그 일선 재판관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그 국민 그 뜻을 그 살펴가면서 네. 헌법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네. 할 일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느껴서인지 오후에는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분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가면은 인용한답니까? 아니면 기각한답니까? 그건 진짜 답하면 안 되는 문제겠죠. 한번 그거 좀 물어보실지 그런 것에 대한 모르겠어요. 답변 거부라면 그것은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예,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건 네. 앞으로 내릴 판결문의 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난 작년 9월이죠, 그죠? 이재명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국회로 들어오시기 전에 당시에 그 변호인을 맡으셨었죠? 제 기억에 예,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출범시켰는데, 여기 대책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 탄압 대책위가 출범한 지 아직 며칠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다뤄나가실 생각인가요? 그 일단은 그 사건 자체가 대책위원회에서는.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공격도 있지만은 네. 거의 한그 집안의 네. 인권을 뭐좀 송두리째 짓밟는 이런 처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의 수사나 또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나 이건 용납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사건을 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피상적인 문제점만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네. 조금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면서, 네. 뭐 잘못된 그 문제점, 표적수사로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좀 충실하게 살펴보고, 네. 또 필요한 대응들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들과 함께 이제 아주 깊숙하게 논의해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지도부와 함께 대거 방문하면서 상당히 그러한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들이 어떤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이런 부분들의 여론은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그날 그 사실은 방문이 네. 대표가 되신 이후에 네. 일정을 잡아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인데, 네.
뭐 이런 그 무도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그 부분이 화제가 된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그 과연 그뭐뭐 친명이니 뭐 친문이니 얘기하는 이런 그뭐 정치인들을 갈라놓으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 생각이 없이 뭐 일반적인 어떤 거죠 윤석열 정권 보호를 위한 야권 공격용이었는지 그 의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야권이라든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 본다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냥 못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정권이나 검찰에게는 굉장히 그저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뭐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은 정치 보복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은 정치 보복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수사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니, 본인에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을 훌륭한 것으로 잠시 착각을 해서 그 중요한 직책들을 몇번 맡기다 보니까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인데, 그 자기의 궁지를 벗어나려고 야권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은인이었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이 현상, 이것은 그래서 이제 배은망덕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보복 수사보다도 더 나쁜 배은망덕 수사, 이 부분이 결국은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 사회에서 특히 동양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거는 가장 뭐라 그럽니까?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예? 예, 그렇죠.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배신을 때리고 말이죠. 이 등에다가 이걸 꽂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수사 내용 잠깐만 좀 볼까요? 뭐 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뇌물이다. 와, 이거 없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에 그 숙박업을 생계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별장이다.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요건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중진공 이사장의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했고, 어쨌든 기업을 그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도 했고 기업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왜 중진공 이사장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임명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예 그 업무와 정말 상관이 없어서 낙하산 회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도 해봤던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걸 가지고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뭐저뭐 별장이 뭐 관련되는 이런 보도들도 결국은 뭐 검찰이 뭐 내용을 흘리고 또 언론은 또 그걸 가지고서 그럴싸한 작품을 만들어서 마치 저 어떤 저 자기 이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마치 그냥 엄청난 부를 쌓아두고 뭐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이런 일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이런 그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관행, 또 피의 사실 흘리기, 그것도 과장된 저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권 침해하는 관행, 이제는 좀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봤을 땐 긴가민가 했겠죠. 하도 그냥 집요하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검찰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전사이잖아요. 딸 다혜 씨하고 이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검찰의 이러한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는 아주 관행이구나. 이렇게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검찰이 과거에 잘못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행이라고만 안 됩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과거에도 문제점은 있었고 반성해야 할 점은 많지만 이처럼 스토커식 수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 스토커 수사.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행이라기보다는 더 악질화됐다고 해야 할까요?
뭐 아예 인권 조직으로서의 기능, 자존심을 포기해버린 네. 이런 수사기 때문에 네. 과거에서 발전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악화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거의 뭐 조직의 그 존재 이유까지 망각해버린 이런 지금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네. 아마 정권하고 한몸이 돼가지고 네. 운명을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야권의 그 폄훼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뭐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사하는 데가 전주지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지검장이 또 윤석열 그 완전 직계 라인입니까? 예, 뭐 그렇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좀 우리가 기억이 나던데요. 예. 그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는지. 예. 아니, 전 언론이 그때 달라붙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때도,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심정을 느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네. 그한 건이 가장 잔인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좌절감을 줬던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그 사건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은 야당을 상대로 펼쳐지는 수사가 그냥 거의 일상화가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 행동을 3년째 지금 반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또 정자동 사건을 또 수사를 착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동 4년, 사건. 예, 또 그래서 뭐 4년, 5년 또 수사를 펼치겠다는 그런, 아마 다음 대선 때까지 수사를 펼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 때그 사건 충격적이긴 했지만, 네. 그것과 지금은 또 이게 좀 수준을 또 달리하는 이런 뭐좀 행태를 보인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 뉴스타파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예. 저희들이 일반인이 봐도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 재판부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좀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뺐어요, 그죠? 예예예. 그러면서 그 검찰에 이재명 공산당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던 공소장이 70여 쪽이나 됐는데 이걸 50여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법조계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예.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죠. 네. 좀 불필요한 얘기니까 이런 건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공소 사실의 본질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 오해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양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20페이지를 그 네. 드러내는 정도의 지적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사건, 네. 그 뉴스타파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뭐 부산저축은행 네, 사건입니까? 그것과 그렇죠. 관련해서 봐주기 의혹이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예. 사건도 죄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네네. 그것만 공소장에 기재해서 판단만 받으면 될 건데, 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여기다가 20페이지를 넣어놨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저였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로 그 이익금을 많이 그 가져가기 위해서 네. 공적 회수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흉봤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어디한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취한 그렇죠, 사람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그것을 그좀 불리하게 만들려고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공산당처럼 많은 이익금을 뜯어갔다는 얘기를 허위사실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공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기자도 혼내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도 불리하게 만들려고 엉뚱한 허나마나한 그 공작을 벌이려다가 네. 이걸 실패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판사가 보되 하도 말도 안 되니까 빼라고 얘기한 거군요. 예, 그렇죠. 완전히 검찰은 완전 창피를 톡톡히 당했네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한것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의도까지 들킨 것일 텐데, 아, 그래도 뭐 예. 부끄러울 이유는 없는 것은 네. 어쨌든 뭐 상층부에서
정치검찰이나 여권의 정치인들이 좀뭐 예뻐해 줄 테니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테니까요. 네. 최근에 그 이재명, 그 재판이 아마 판결이 10월 달에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증교사 예, 문제요. 10월에 날지 11월에 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예, 뭐, 머지않아 날것 같습니다. 그 위증교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 당사자인 김진성 씨, 이 진술이 그 녹취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분이 진술했던 내용과 공소장에는 정반대로 기재됐다. 예. 그 허재현 기자가 이거를 보도 폭로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좀 악마의 편집이 좀 끼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네.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라고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주겠다고 하니까 김진욱 씨가 뭐라고 하냐면 예,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춰서 진술해 주겠다는 의미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있는 대로 얘기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을 빼고 네. 거기에 맞춰서까지만 공소장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또는 뭐, 기억 좀잘 환기하라 하니까, 네. 더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오타를 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공소장에다 반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그냥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얼핏 보면은, 안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게 이걸 표현해 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전후 맥락을 보면, 예. 그 얘기 그때 당시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황을 네가 직접 눈으로 본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들은 것을 들었다고만 얘기하면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네. 마치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라고 한 것처럼 또 공소장이 작성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악마의 편집 왜곡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네. 여당 의원도 뭐저 뭐, 게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저도 네. 박균택 TV에다가 녹취록 원본을 게시를 해놨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균택, 번의 네. 통화가, 예, 네, 네 박, 번의 통화가 30분에 걸쳐서 그 게시되어 있는데, 들어보면, 네. 이것은 16년이나 지나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쟁점이 뭐였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기억, 이것을 좀 환기시켜서, 잘 환기해서 증언을 해달라는 내용이지 네. 아닌 것을 직결한다든가 뭐 가짜로 진술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위증교사 부분은 뭐 유죄가 날수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쌍방울 사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대납을 해줬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필리핀에 70만 불 갖고 김성태가 리호남이라는 그 북한 서열, 공식 서열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70만 불을 리호남이를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통일부 관계 자료에서는 리호남은 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이리호남에게 줬다는 것이 김성태나 그쪽 검찰이 제시하는 그 참고인들의 진술입니다. 네네. 근데, 국정원 문건에도 리호남은 나타난 적이 없고, 네. 아니요, 통일부 문건에도 나타난 적이 없고, 네. 경기도 문건에 의하더라도 리호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북한에서 뭐 보냈던 공문에도 그것이 없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김성태는 그 네. 자리에, 아니, 리호남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 김성태를 비롯한 참고인들을 검찰이 겁박을 해서 억지 진술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그 모순되는 그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그 해석을 넘어서 아예 그냥 기초 사실, 돈을 줬다는 사실부터 이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이 돈을 북한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소문까지도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사실부터 한번 따지는 그런 수사가 다시 진행돼야 할것 같습니다. 뭐 작년 얘기고 영장도 기각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하셨으니까, 당시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뭐 백현동 문제, 지금 말씀하신 쌍방울 문제,
또 작년 2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성남 FC 후원금 문제, 이런 예.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밝혀졌습니까? 검찰에서 이걸 또 지금 한참 아직까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었을 뿐이고, 이제 법정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좀 밝혀가는 그런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합리적이고 현명한, 그 법관이 이제 뭐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너무도 많은 뭐 기록들이 뭐 수십만 페이지에 증인들이 뭐 수백 명에 이르는 이런 그 사건이다 보니까 재판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외로운 그 개인 혼자서 그냥 외로운 투쟁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뭐저 결과로 결국은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검찰 정치 탄압 저지 대토론을 한 모양인데요. 예. 그때 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걸 갖고 법정 연금이란 말을 썼습니다. 과거 아, 군사정권 때 가택연금과 비유된다 그러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법정 연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죠. 옛날에 군사정권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가택연금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안에 가둬두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법정에 그냥 가둬두고 아예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뭐 이런 의도가 읽히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현재 7개의 사건으로 그 이제 그 4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을 때는 서너 차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또 쪼개기를 해가지고 7개의 재판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5번밖에 못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매일 법정에 불려나가고 하루 내내 저녁까지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다른 사건 재판받을 것은 준비조차 못하고 나가야 하고, 그리고 당에서 뭐 정당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하는 것은 아예 그냥 저 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감옥살이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연금이라는 그 표현이 결코 그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 들어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원님께서 그 법안을 하나 발의하신 게 있죠? 예. 대통령 친인척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네,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지금 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물러난 뒤로 아직까지 그뭐좀한 8년 되도록, 7년 이상 되도록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했었던 면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는 이게 저그 공수처와 무관하게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친인척 비리들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석으로 놔두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관심이 없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이게 안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좀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국회는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든가, 또 기관 같은 것들을 딱 특정을 안 해놓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백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주체를 국회에서 뭐 국회의장으로 온다든가, 또 며칠 안에 임명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기관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특정하고 의무화하는 식으로 이거 규정을 둬서 결국은 임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임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법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빨리 들어가셔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신데 하여튼 중요한 사실을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